뭐 지금은 우리가 훌륭한 정치가로 손을 꼽죠. DJ. 그렇습니다. 밟아도 밟아도 소위 다시 피는. 겨울이 지나도 다 시들어버리는데 인동초만은 다시 꽃을 피우고 양지바른 곳에서 겨울인데도 꽃이 피우죠. 인동초가. 그런 훌륭한 선량도 있습니다. 정치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다수가 지금 현재 보면 다수가 뭡니까? 다수라고 하면 7, 80% 이상이죠. 아직도 뭡니까? 콩인지 팥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걸 우리가 보면 이런 동자를 써서 이런 걸할수 있죠. 하로, 그죠? 하로. 동선이라 하는 동자를 같이 쓸수 있죠. 동선이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라 바로잡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죠? 엉뚱하게 뭡니까? 여름에 난로 피워놓고 소위 뭡니까? 난로 장사하려고. 겨울에 부채 들고 부채 장사하려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선동한다는 거지. 그죠? 얄팍한 술수로 백성들을 기만하고 백성들을 선동한다는 거예요. 이 선동이란 그런 말이에요. 그죠? 동선이 선동이잖아. 그죠? 겨울에 부채 사라고, 겨울에 부채 준다고, 그죠? 달콤하게. 그게 어디서 쓰는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 잘 봐야 됩니다. 정말로 인동초일까? 그죠? 안 그런 뭡니까? 소위 여름에 화로 장사하는 놈이고, 겨울에 부채 장사하는 놈인지. 그죠? 요 동자 한번 보겠습니다. 동자가, 여기 얼음 빙자입니다. 얼음 빙자입니다. 우리 백성입니다. 이 백성. 백성이 좀 뭡니까? 속이 속내 어찌 되죠? 좀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그죠? 냉정한 가슴으로, 그죠? 세상에 드러나는 놈, 드러나는 놈. 이 화로와 소위 뭐지요? 부채 들고 오는 놈. 이놈이 맞는지 이놈이 맞는지 좀잘 살펴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